새로운 이모티콘과 함께하는 사일런트. 희유물을 얻습니다. 금강조. 무작위 이장강화 타타부에서 수수. 어렵네. 누가 나은가? 타타도 괜찮지 않음. 그래도 수수가 낫긴 하겠다. 둘 중에 고르라면 수수. 아, 보스 슬라임이야. 와, 디펙트. 타타 뜨면 가져가세요. 이런! 반대로 말했어야지. 능치. 대신에 능치면 공격 카드 다 넣었겠다. 아, 이모티콘 수정을 부탁드려야 되려나? 글씨가 조금 더 큰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씨가 크면 안 이쁘긴 해. 근데 PC에서는 읽을 수가 없네. 모바일로 보니까 잘 보이던데. 와, 이모티콘 풍성해졌다. 과 디펙트 건무. 캐틀벨 건무면 너무 좋고. 업무 상향할 때 망단도 상향해주지. 근데 사일런트 이렇게 버프 먹어도 아클바처에 비해 약한 거 보면 상향 안 했을 땐 얼마나 약했던 거야. 이렇게 보니까 메가 크릿 게임 하나도 모르네. 유령의 영상 쓰레기 시절, 엔전 영코 시절. 아, 괜전 연코 돌려줘. 괜전의 원수.
옛날엔 무쇠카드는 강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영코의 덱 전체 강화라는 미친 카드였지.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난도를 던져도 세지. 연금이 맞지 않을까? 곧바르기 개쓰렉. 아니! 아씨. 와,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네. 땡. 유물 잘 떴다. 이모티콘 든든한데. 와, 캐틀벨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님 말고. 그런 당신에게 캐틀벨. 짠, 까까털. 하하씨. 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탈락. 너는 중 선생의 슬더스이지 아스 아닐까? 나이칠링 감사합니다. 단분사 겁나 집고 싶다. 저주 세 개나 있어. 어? 저주 인형? 아, 진짜 너무 아깝다. 펜촉 아카베코 단분사로 개노삼 한 번에 잡아야 된다. 인컨 안 했다. 아니, 인경 써야 될 유물이 세 개나 있네. 이걸 어깨다 챙겨. 포기하세요. 미래에서 왔는데 구두 인형 두 개 넣어주세요. 천원 정탑이 아니라고. 아니었다고 하네요. 제발 귀찌삐. 귀찌삐보다 더 좋은 거 나왔다. 전등 맞다래 날린 라가블린 투명 맞추기.
아니 펜초가 카베코 안분사 왜 안됨. 엘리트 있잖아 앞에. 흠. 본카 3개 나오는 거 꼽네. 3331 엘리트 학살하고 보스 유물을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스 유물을 먹고 에너지 챙기는 게 좋아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지읍시옷합니다. 엠미나 잼이 구먼 잼민체 영채와 좋긴 한데 먹기 애매하네. 오! 마참네. 펜촉 없는 건 아쉽지만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아니 뭐지? 아니? 근데 아직 약함. 단독 업무밖에 없고 카드 쓰레기고 타수 열장이고. 아직 많이 위험함. 오졌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메시스 파탄 카시오 반남 추천 보고 슈레기 게임 거하게 외치십니다. 아님 말고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으아 강로트 딱히 아무 일도 안 함. 와 표리건 만 번에 뜬 거는 억받네. 괜전 안 먹었는데 룬피가 나오네. 룬피 먹고 영채화 강화하면 되겠다. 영채화 강화하려고 불 3개 써야겠네. 그리고 이거 에너지 어떻게 땡기지? 이거
충분히 말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음. 망할 확률 충분함. 와, 딜버 1코 60딜 쓰냐. 이게 왓터야. 아이리야. 와, 사일런트. 유물 컨트롤도 잘해야겠다. 제비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개는 내반 것 같고. 강화 고개면 쓸 것 같은데. 지금 3코덱에 해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아서. 예비 같은 거, 예비나 이제 개선된 도박으로 해순환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아, 이거 핑겨내기를 넣을까 략가를 넣을까? 지금 에너지 없어서 략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략가 넣으면은 생존자밖에 버리기가 없어. 어차피 예비나 개도 나오면 넣을 거니까. 3코덱이라서 전략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개는 전략가 있어도 넣기가 너무 애매함. 영체와 강화가 잘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 장, 저기서 두 장, 나머지 하나는 액트4에서. 고개 안 먹은 이유, 고개 플러스 먹으려고. 아드레날린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중몰루. 개아픔. 오, 걔도 뭐지? 걔도 진짜 잘 떴다. 왜 필요한 거 다 준 버그인가? 빌더스 프로 탄생.
고기 하나만 더 떠도 백 파워 훨씬 세질 텐데. 잔상 필요하겠지? 잔상 빠 나조쉬바. 제발 영 채워, 제발 영 채워, 제발 영 채워. 아! 미션 성공으로 쳐주면 안 됩니까? 아싸.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성공 맞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스킬 카드 21 중에 강화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빼면은 15분의 2. 오, 연금 탈출구가 조금 더 나으려나? 실바. 일바나스. 히오스 섭종설이요. 블리자드 인사 바뀌었다더니 그 영향인가. 아직도 안 한 게 신기하다고? 이럴 수가. 5천만 히오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귀집비 하나 더 쓰는 거 좋겠지. 우리 레스토랑 진짜 폐업합니다. 우리 가게 정상 영업 합니다 짤. 그래트도 진짜 세네. 한쪽 그래트 써야겠다.
스타크래프트 3 만들어줘. 근데 RTS 죽은 것 같아서 RTS로는 못 나오겠다. 스타삼 이꼬르 AOS로 나온다고요? 그게 히오스잖아. 건무 TCG로 내자. 그거 아스스톤이잖아. 아스스톤은 스타크래프트는 아니긴 하지. 워크래프트. 노그라이크 덱빌딩으로 내야겠네. 도그라이크 또빌딩 스타크래프트. 꿀잼단. 아 꿀잼단 해봤네. 슬레이 오브 더 스톰. 슬레이 오브 더 스톰. 슬레이 오브 더 스톰 재밌어 보이는데. 요즘에는 로그라이크 장르도 대기업에서 건드릴만 하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겠다. 유저들도 로그류 익숙해가지고 말딸도 어느정도 로그류라고 봐도 될 정도고. 대단원 대단원 혹했는데 이걸 참네. 스타일은 원래 덱 두꺼워집니다. 정상입니다. 카드 밸류가 드디어 쓸더스 이모탈 출신. 지금 사전 예약하시는 모든 점탑의 망령분들께 21년째 무료로 드립니다. 카드 밸류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덱이 두꺼워지죠. 사일 디펙트가 두꺼워지는 이유지. 어쩔 수가 없다. 탈출구가 더 나을 것 같은 삼코덱이라. 와 대단원 개도랑 같은 가격. 킹제 달력. 개도 살만한 것 같은데. 근데 개도 두 장 집으면 개도 두 개 같이 나와서 꼴밖에 함. 서훈 양각. 아 수비 꺼져. 아이 골 받아. 잔상은 써야지.
파워 단 한 장. 고급센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버려 이거. 하, 수가 너무 많아 해병님의 해골짜장 눈물 나는 맛입니다. 아. 아. 빛비는 패턴 넘어갈 때 써야 돼. 아, 마의 영상. 힘 겁나 세. 아니 근데 어차피 아니다. 그래도 힘 사 깎았으니까 이게 맞다. 깎아 힘을 깎았어. 소리검 좋은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달팽이 어쩌지? 건무가 좀 더 있으면. 건무가 더 있었으면. 까까 포션. 데뷔 두 개. 진짜 안 좋은 타임이 나왔네. 다음 턴에 영차 빠질 거고. 이제 그 턴이지. 의리석은 놈. 그때 힘 깎아주고. 저거 귀찌삐로 깎았으니까 이건 이긴 것 같다. 발작을 멈춘 달팽이. 와, 단분수 80들. 이게 와처야 살이야. 아니 버퍼도 안 빠졌는데. 달팽이 개허접. 미안하군. 이 단도보다
작은 칼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이야. 2191. 자산 강화거나 궤도 강화도 할 만한 것 같아. 해가 자꾸 막혀서. 등짝의 상처는 아클의 수치다. 아클한테 상처가 날까? 상처 나도 회복됨. 제거할 만한 것 같아요. 3코 룬피 덱이라. 상처는 소멸이다. 명체와 좋고 내편쪽 내가 이겼다. 버접. 눈피라서 건무 쓰기 애매한 것만 좀 마음에 안 드네. 불쾌. 버퍼를 여기서 빼고 영체화를 남기는 게 맞겠지. 영체화 강화할 때 재련의 축복 쓰면 되겠다. 아드에다가 강화하고 싶은데. 근데 영차가 살리려면은 안 쓸 순 없다. 아니? 괜히 썼나? 괜히 쓴 것 같은데. 어?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궤도 두 개 같이 나온 것도 빡치네. 궤도 저거 맨날 같이 나와. 꼴 봤네.
안 좋은데 이거. 걔도 두 개만 같이 안 났어도. 진짜 별로네. 걔도 모함? 억가 냄새. 일단 이거는 귀치피로 막을 수 있다. 아 사격 임마. 3턴 어떻게 막지? 이것만 막으면 이긴 것 같은데. 어? 이겼다. 예산된 도박 억가가 너무 심했네. 아이 진 걔도 따로 나오라고 임마. 난도 38딜.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